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트바루티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최근 이틀간 저 별곰이 대신 돌곰이가 방송을 해줬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걱정을 되게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어디 아픈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정말 건강합니다. 정말 좋은 쪽으로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해해주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중씨의 신곡인 만개가 유튜브 조회수 100만 뷰를 눈앞에 두었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이미 100만 뷰를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벌써 99만 뷰거든요. 그렇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 5일 김호중 씨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가 된 이후에 지난 20일 오후 11시 기준 99만 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만 뷰 금방 넘을 것 같습니다. 미리 축하드려도 되나요? 와우. 만개는 김호중 씨의 첫 정규 앨범 더블 타이틀곡 중 하나로 김호중 씨 특유의 애절한 보컬과 좀 더 비춰줘, 더 내려줘, 하루빨리 나는 사랑받고 싶다, 피어나면 금방 시들고, 안되겠네요. 말로 하니까 굉장히 느낌이 살질 않습니다. 이거는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비춰줘, 더 내려줘, 하루빨리 나는 사랑받고 싶다, 피어나면 금방 시들고 못난 모습인 채로 다시 죽어간다 해도 난 후회가 없으리요. 라는 가사는 듣는 이들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만개는 태양, 하늘, 바람, 비,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에 빗대어 사랑받고 피어나고 싶은 꽃을 의인화하여 감정 표현을 극대화한 곡입니다. 만개는 팝 발라드 곡으로 트로트나 성악뿐만이 아닌 어떠한 장르도 소화할 수 있는 김호중 씨의 노래하는 사람으로서의 진가를 증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목소리가 이렇게 감미로운지 들을 때마다 매일 스며드네요 마음속으로, 명품 바이올린의 울림 같은 김호중님의 고유의 음색으로 탄 생한 명곡이다, 트바로티의 품격이 느껴집니다 등의 응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김호중씨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가 된 고화질 풀버전 김호중 우산이 없어요 영상은 같은 날 11시 기준에 96만 뷰를 넘어서며 같이 100만 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사회 복무 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인 김호중씨가 근황을 전해 화제인데요, 김호중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인생 공부라는 짧은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김호중씨는 모자와 안경을 쓰고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김호중씨는 한결 날렵해진 얼굴과 입술을 꽉 담은 모습으로 보는 이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김호중씨 특유의 부드러운 미소가 훈훈함을 안겨주었는데요, 앞서 지난 14일 김호중씨는 자신의 팬카페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기 전날까지 약속해둔 방송과 일들을 마치느라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오늘에서야 이렇게 글을 쓰게 됐다며 정규앨범과 그리고 살았소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제가 담고 싶었던 곡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메시지들을 노래로 전해드릴 수 있어 저도 뿌듯했고 뭉클했다 라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김호중 씨는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패턴으로 살던 제가 규칙적으로 출퇴근을 하는 게 사실 지금도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 그렇지만 걱정은 없다, 시간이 지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한다, 제가 근무하는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환영해 주시고 저도 복무하면서 며칠 되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편해지는 게 서서히 느껴지는 것 같다, 부족했던 그리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이곳에서 이미 배운 것도 많이 있다 라며 대체 복무 소감도 밝힌 바 있습니다. 김호중 씨가 깜짝 근황을 밝히며 온라인에서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김호중 씨의 공식 팬카페인 트바로티 회원수가 무려 8만 5천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와우, 축하드립니다.
와우. 팬카페 트바로티는 지난 6월 10일에 개설이 되었고 개설된 지 약 2개월 만에 급격히 회원 수가 늘면서 7만 명을 돌파하는 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25일에는 8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 9월 20일 기준 무려 8만 5천 명까지 돌파를 하며 김호중 씨의 남다른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아, 최근에 어머님과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김호중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정규 앨범을 한 번씩 다 들려줬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정말 깜짝 놀라셨습니다. 노래가 되게 많은데 어떤 것은 성악 같은, 어떤 것은 트로트 같은, 또 어떤 것은 정말 발라드 가수 같은 팔색조의 김호중 씨의 노래에 어머니가 제대로 반한 모양입니다. 제가 들려드리고 나서 계속해서 듣고 계시더라고요. 네, 뭔가 제가 다 뿌듯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앞으로 저 별곰이가 열심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중 씨에 대한 소식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화제가 되었던 트바로티 김호중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